여러분 안녕하세요. 지텔프에 빠진 키 키쌤입니다. 오늘은 3월 20일로 468회 지텔프 정기 시험이 있었던 날인데요. 지금 막 복원이 끝났고요. 바로 총평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스토리 위주로 복원을 하기 때문에 ABCD 가다방 관련해서는 뭐 해커스 사이트나 아니면은 다른 선생님 총평을 기다리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문법부터 바로 시작해 볼게요. GTEF 468의 문법, 저는 4.0을 줬습니다. 문법 파트는 지난 4회 동안 준동사가 6문제가 나왔고요. 그리고 슈드 생략이 2문제가 고정으로 출제된 거, 여러분들 이제는 다 익숙해지셨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시제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제는 미래 진행, 현재 진행, 미래 완료 진행, 현재 완료 진행, 과거 완료 진행, 과거 진행. 이 순서대로 나왔었고요. 키워드 같은 경우는 제가 블로그에다가 한번 복원을 해보려고 해볼게요. 준동사 문제로 건너가겠습니다. 동명사 3개, consider, adore, dread. 동명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동사들이 나왔는데요. 이 동사들 중에서는 consider를 제외하고는 조금 어려운, 자주 출제되지 않았던 dread하고 adore이 나왔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투부정사도 3개가 나왔는데요. 투부정사는 be warned 투부정사, 그리고 be prepared 투부정사, 부사적 용법이 2개가 나왔고, 그리고 wish 투부정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wish 투부정사라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동사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should 생략 같은 경우는요, 두 문제로 important that, 그리고 recommended that, 이전 시험에 출제되었던 recommended가 또 출제가 되었네요. 자, 가정법은요, 가정법 과거 3개, 그리고 가정법 과거 완료 3개. 이번에는 도치나 아니면은 혼합가정법 같은 고난이도 문제는 나오지 않았는데, 가정법 문제 중에서 하나가 probably 부사로 시작을 해서, 만약에 뭐 would나 아니면은 would FPP로 시작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찾으려고 했었으면은 좀 당황하실 수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외에는 어려운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관계사는요, 블루 엔젤이었나 하는 영화 관련돼서 3월 뒤에 나왔기 때문에 위치가 나왔고요. 그리고 선행사가 피시스로 어떤 작품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조각이었던 것 같은데 대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조동사는요, 쉬드가 나왔고요. 도박 관련된 문제로 이것은 뭐 도박 관련된 뭐 협회에서 이런 것을 하지 말도록 방지해야 된다라는 쉬드라는 의무 상황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캔이라는 조동사가 다음 문제로 출제가 되었네요. 연결하는 두 문제가 출제되는데 최근에는 전치사나 아니면 접속부사가 출제가 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1번부터 부사절 접속사가 나오면서 조금 학생들이 당황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마지막 접속부사로는 on the other hand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청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청해는 제가 4.0 정도 줬는데요. 내용만 봤을 때는 3.5를 주고 싶었는데 내용이 이전 문제보다는 좀 체계적으로 나왔고 추론 문제도 적절하게 배분되어서 나왔습니다. 근데 성우가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전보다 디렉션 시간이 단축이 되었어요. 파트 1을 시작하기 전까지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그리고 디렉션 시간이 각 파트마다 좀 빠르게 흘러가는 느낌이라 여러분들이 준비하는데 좀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0.5점 정도를 추가를 했습니다. GTEF 청취가 너무 길고 크롬 문제까지 추가가 되면 너무 어려워졌다라는 평을 받아서 아마도 이 부분이 피드백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네요. 물론 아닐 수도 있고요.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굉장히 깔끔해진 느낌이 좀 있었어요. 자, 파트 1 일상 대화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파트 1은요, 뮤지컬 관람 후에 남녀의 대화가 이뤄졌었는데 여성은 남성이 뮤지컬 팬이 아니어서 좀 걱정을 했다고 했지만 남성은 뮤지컬 배경인 소설을 이미 읽어서 굉장히 좋았다고 했습니다. 여성은 소설이 너무 길어서 이게 long이라고 나왔었는데 이 소설 자체가 thick하다고 표현이 되었던 것 같아요. 못 읽었다고 했었죠. 남성분께서 소설 원작과 달랐던 점이 무엇이었냐면은 러시아 배경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여기 나왔던 여자 주인공의 나이가 원래는 티네이저였는데 이게 어덜트로 나왔다, 좀 어른스럽게 나왔다 해가지고 에이지와 관련된 보기가 정답으로 나왔었습니다. 여성은 여자 주인공의 솔로 노래 실력과 그 다음에 연기 액팅이 마지막에 정말 좋았다고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액팅이 정답이었고요. 오답은 제 기억으로 싱잉이 나왔었는데 D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듀엣이었기 때문에 틀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남성은 battle scene, 전투씬이 굉장히 좋았다고 했었습니다. 이게 intense combat이라고 출제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쉬웠던 점은 몇몇의 연기 acting이 어색, unnatural 했다고 했었습니다.
뒤에는 여러 명의 액터스들이 뭔가 계속 실수를 했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한 명이 특히 실수를 했었던 걸로 기억해서 저는 그것을 오답으로 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남성이 극장 건너편에 있는 레스토랑이 오픈됐다라는 것을 확인했고, 그리고 여성에게 한번 먹으러 가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걸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정답이 grab a bite라고 나왔었던 걸로 기억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파트 1은 마무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파트 2 강연 연설로 가겠습니다. 이번에 파트 2에서는 북 페스티벌 행사에서 화자의 회사에서 판매하는 매달 책이 담긴 박스를 판촉하는 연설이었거든요. 여기서는 monthly box라고 되었던 게 정답으로 나왔었고요. 그게 A였나요? 네. 이 상품의 특징은 어떤 survey라는 설문조사를 하면은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서 책을 추천해주는 내용이 있었는데 recommended라고 답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상품을 구매하면 작가의 사인이 있는 특별한 책, 이게 헷갈렸었는데 사인이 들어간 포스터가 오답으로 나왔었고, 그 다음에 limited인가? 아니면은 book release라는 답이 제 기억으로는 뭔가 한정된 책을 줄수 있었다라고, 구매할 수 있었다라고 답이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어플리케이션 앱을 통해서 평점 레이딩을 줄수 있는데 고객이 선호하는 책을 골라줄 수 있다고 했었고요. 그리고 또한 이 앱을 통해 받은 책이 마음에 안 든다면은 바꿀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exchange라는 답이 출제가 되었던 걸로 기억해요. 마지막으로는 할인을 받고 싶으면은 특정 기간에 미리 early라는 답이 나왔었는데 예약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5% 정도인가 할인을 최소 추가적으로 받으려면은 미리 예약해라. 이런 식으로 마지막으로 마무리가 되었었네요. 자, 그리고 다음은 파트 3입니다. 이 파트 3는요, 장단점이죠, 그쵸? 어떤 내용이냐면 여성이 대학을 두 개를 붙었는데 어디를 갈지 이런 행복한 고민을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which university to apply to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던 것 같고요. 하나는 비즈니스 관련 전공이고 다른 하나는 게임 디자인 관련된 전공 두 대학인데 이두 대학이 다른 지역에 다른 주에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비즈니스 전공을 하면은 장점이 무엇이냐면은 여성은 가족이 뭐 레스토랑에 뭐 보급품을 준다고 했나? 그런 사업을 도와줄 수 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Help Family Businesses라고 정답이 나왔던 것 같네요. 그리고 비즈니스 전공 단점으로는 언니들이 있는데 이미 다른 대학에서 그 전공을 공부를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좋지만 이게 뭐 High Bar이라고 했었나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High Bar 하면은 이미 허들이 너무 높다라고 하죠, 그쵸? 그냥 기준치가 너무 높다. 그래서 High Standard가 정답으로 나왔었습니다. Paraphrasing이 조금 어려웠던 걸로 기억해요. 게임 디자인 전공 장점으로는 남성에 따르면은 여성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그림 그리는 거 잘하고 좋아했는데 이렇게 남성에게 보여준 적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Used to Share이라고 답이 나왔던 것 같고요. 게임 디자인 전공의 단점으로는 그 대학의 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으로부터 너무 멀어가지고 너무 멀어서 가족을 그리워할 수도 있다. Miss Family 이게 정답으로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나는 오답으로는 혼자 사는 거에 대해서 뭔가 afford 할수 없다라는 오답이 나왔었는데 내용 중에서는 게임 전공에 대한 이 대학도 등록금이 비쌀 뿐더러 게임 디자인 관련된 장비들, 컴퓨터 같은 장비들을 구비하는데 굉장히 비싸다고 했었던 거죠. 혼자 사는 게 비싸다고 했던 건 아니었던 걸로 기억해요. 결론으로는 여성은 비즈니스 전공, business related이라고 답이 나왔습니다. 을 택한다고 했었고 더 안전한 직업을 고르고 싶고 이는 부모님께 좀더 좋은 소식일 수도 있다라고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마지막 청취 파트 4는요 공식 담화입니다. Creative Blog이라고 뭔가 창의력이 막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었어요. 그런 극복 관련된 팁을 공유하는 브로캐스팅 방송이었는데 뭔가 이게 답이 Mental Breakdown이라고 출제가 되었던 걸로 기억해요. 첫 번째 팁은 제가 어떤 보기를 골랐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잠시 일하는 곳에서 떨어져서 잠시 나가라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게 Workout이라고 오답이 나왔는데 정답으로는 어떤 보기가 나왔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두 번째 팁으로는 세수를 하라는 거였는데 화자 본인은 자기가 Creative Block이 걸릴 때마다 샤워를 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Take a short shower이 정답이었고 그리고 오답으로는 세수를 하는 오답도 있었는데 그게 비였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게 often, 자주 하라고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그게 오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팁으로는 좋아하는 작가, favorite author의 글을 읽는 거다. 그것도 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팁으로는 음료수를 마시는 거가 있었는데 화자 본인은 커피를 마신다고 했었습니다. 그게 집중, 그게 concentrate 또는 focus로 출제가 되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다섯 번째 팁, 마지막 팁으로는 basic concept를
굉장히 스케치를 하라고 했었어요. 러프하게 스케치하라고 했는데, 그런 걸 초안으로 만들라고 했었거든요. 드래프트로 대략적으로 그리라고 했었습니다. 대략적으로라는 뜻으로는 roughly라고 나왔었는데, 정답은 베이직 컨셉이었나 아니면 드래프트가 들어갔던 게 정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제로는 만약 창의력이 넘쳐나면은 생산적이게 되면은 프로덕티브하게 되면은 최대한 많이 as much as 작업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청해가 끝났고요. 다음은 독해로 넘어가겠습니다. 독해는 제가 4.0에서 4.5를 주고 싶네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동의어가 굉장히 많이 헷갈리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미 그 단어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맥상 어떤 뜻으로 사용할지 다이어 위주로 좀 많이 나왔고요. 아마 최근에 가장 어려웠던 수준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그래서 동의어 나름대로 자신 있던 학생들도 많이 틀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해 지문의 수준은 파트 2를 제외하고는 평이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파트 2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리고 지문의 난이도 또한 이전 회차에 비해서는 깔끔한 문제 위주로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추론 문제들도 한 파트당 한개 정도로 출제가 되었던 것 같아서 뭔가 리스닝하고 독해가 난이도 조정이 되고 있고 그리고 좀더 깔끔하게 문제가 바뀌고 있는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어쨌든 파트 1 인물 소개부터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니얼 키스라는 소설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사람이 심리학을 전공하고 아니면 여러 가지를 전공을 했는데 대표적으로 플라워스 앤젤런, 네, 맞나요? 네, 플라워스 앤젤런이라는 이 책을 씀으로써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걸로 유명해졌다고 했어요. 질문에서는 famous for이 나왔었는데 지문에서는 give fame to 뭐 이렇게 to fame 뭐 이런 식으로 fame이 뭔가 정답의 시그널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정답, 첫 번째 문제 정답은 critically appraised 받은 책을 쓴 작가다라는 내용으로 저는 답을 골랐고요. 해군에서도 복무하고 뭐 나중에 작가가 돼가지고 글을 쓰게 됐는데 그가 학교에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가르치기 전에 첫 글을, 소설을 썼기 때문에 before teaching이라는 정답을 저는 골랐습니다. A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Flowers for Angelon이 원래 단편짜리 소설이었는데 그것을 나중에 긴 소설로 확장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었고요. 이때 동의어가 expand라고 나왔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논란 문제가 되고 있고 학생들한테 헷갈리고 있죠. widen하고 그 다음에 develop이라는 동의어 중에서 고르는 문제였는데 저는 develop이라고 했습니다. 더큰 것으로 더긴 것으로 발전시킨다고 하는 게좀더 문맥상 적절하다고 판단을 했어요. 이 소설은 장애와 관련된 남성에 대한 보고서식으로 서술해 가지고 매우 흥미로운 서사 방식을 구사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interesting way라고 이렇게 정답이 나왔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의 다양한 전공, 스페셜티로 모든 분야를 섞어서 이 책을 출판했던 게 문제로 나왔었고, 이 분야에서는 큰 상을 받았고, 마지막으로 오하이오 대학교였나요? 이거를 가르치고 추가로 소설을, novels들을 더쓴 것으로 정답을 출제를 하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동의어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영상 설명란에 있는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면은 제가 좀 복원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시험을 보자마자 혼자 기억력으로 이걸 복원하는 거기 때문에 전부 다 ABCD까지 다 생각나지 않는다라는 점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릴게요. 다음 파트, 논문 또는 연구입니다. 파트 2입니다. 국가에서 그런가요? 굉장히 읽기 힘들었는데 뭔가 빛과 관련되고 뭔가 색소와 그 다음에 빛의 굴절과 반사 관련된 내용이어가지고 이 파트는 파트 2 같은 경우는 100% 정답을 확답 못 드릴 수도 있습니다. 파랑색이라는 특정 certain 색깔, 컬러가 흔하지 않는 희귀한 것이라고 이렇게 서술하는 논문이었는데 희귀한이란 뜻으로는 scarcity, rarity가 scarcity로 이렇게 paraphrasing 되었던 걸로 기억해요. 대부분의 동물들과 식물들이 본질적으로 파란색 색소가 없대요. 그 이유가 파란색 색소들, 피그먼츠들이, 블루 피그먼츠죠. 그쵸? 이게 걔네들이 만들지 않고, 프로듀스하지 않고, 빛의 반사 때문에 사람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것이라고,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중 블루 제이라는 새가 있었는데, 원래는 그레이 피쉬 브라운 색인데 이게 무슨 색인지 전 모르겠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파란색 색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빛의 굴절이 이렇게 돼가지고 같은 원리로 우리가 파란색, 인간에게는 파란색으로 보인다고 했었고요. 파란색으로 보이는 수많은 식물 중에서도 파란색 색소가 없는데 어떤 건 빨간색 색소가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게 파란색 색소로 바뀐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alternation 이렇게 정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현상도 있었다고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파란색 색소가 드물다는 신기한 이유, reason. 뭐 그때는 뭐 myth, mystery가 나왔나 아니면 myth가 나왔었는데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식물을 이종교배하는 뭐 헤테로시스인가 막 이렇게 나왔었던 것 같아요. 파란색 색소를 가진 교배, 브리딩하려고 노력 중이다라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브리딩이 들어갔었던 게 정답이었던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백과사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백과사전이죠. Part 3, 백과사전에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글이 나왔어요. 댄싱 플래그라고 해가지고 원래 플래그 하면은 전염병이거든요. 근데 그게 춤추는 전염병. 1518년에 있었던 춤 전염병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이게 유럽에서 단체로 여름 동안 few months가 정답으로 나왔어요. 지쳐 쓰러질 때까지 춤을 추는 매우 기이한 현상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춤을 계속 몇달 동안 추지라는 생각으로 저는 읽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백과사전 같은 경우는 모르는 내용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아 이런 현상이 있구나 그냥 고유명사로 생각하고 읽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맨 처음에 그 시대 사람들은 이 피, 블러드가 너무 오버히트였나 해서 그게 문제였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답이 블러드가 정답이 나왔었고요. 시티 카운슬이 질문으로 나왔었는데 그 사람들이 시의원들이 사람이 괜찮아질 때까지 그들을 지원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베스트 웨이가 들어갔던 게 정답이었습니다. 뭐 무대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사람들을 지원했는데 400명 이상 단체로 춤을 추면서 뭐 그중 몇 명은 죽은 차례도 있다고 하네요. 그 시대 사람들은 사람들이 뭐한 성인 이름이 뭐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세인트가 잘못은 저지른 사람들에게 강제로 주문을 걸어서 춤추게 만들었다고 믿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거기서 동요가 강제라는 단어가 compel이라는 단어가 출제되는데 이거를 force로 출제를 했습니다. 동요 문제였죠. 그리고 현대 관점에서는 이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을 하는데 그 중에서 하나는 ergot이나 뭐 ergot이라는 이 식물이 있는데 막 마약 성분 같은 게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환각 같은 거를 불러일으키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춤을 추는 것을 유도했다라고 생각하는 근거도 있었지만 이 근거가 미약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나왔었는데 그 이유가 이 식물의 성분이 사람들의 몸을 더 약하게 만들어서 오랜 기간 동안 춤을 못 추게 하기 때문이다라는 게 나왔습니다. 보기는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나마 현대인들에게 설득력 있는 근거로는 단체로 심리학적 광분, 히스테리아라고 나왔었는데, 막 히스테리 뭐 이런 게 있죠. 이런 거에 걸려서 정신의 문제를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추측성으로 글이 마무리되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마지막 문제로는 멘탈이라는 답이 정답으로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파트 4, 마지막 문제네요. 파트 4 편지는 어떤 한 여성분이 본인 회사에다가 급여, 샐러리를 높여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급여, 컴펜세이션을 올려달라고 요청하는 편지 글이었습니다. 여기서 동의어가 굉장히 헷갈리는 게 나왔습니다. 메리츠 레이스라고 나와가지고 메리츠, 보통 장점, 이점으로 생각했는데 그걸 인정해달라 아니면은 자기의 이 임금 인상에 대해서 해달라라는 내용으로 Justify a raise라고 하거든요, 보통. 그래서 Justify가 정답으로 출제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더 높은 월급을 인상해달라는 근거를 여러 가지를 댔었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 문제가 not 문제였어요. 그래서 not도 문제 같은 경우는 ABCD 중에서 3개는 있고 1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ABCD를 먼저 읽어주는 걸 추천드려요. 이 중에서 정답은 병가를 3번밖에 안 갔는데 모두 absent 한 적이 없다라고 해서 앱센트가 나왔던 게 정답이었습니다. A였던 것 같아요. 또한 본인이 했던 일 중에서 어떠한 기업이 필요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회사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줬다고 주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스탠다드라는 답변이 나왔었고요. 또한 본인이 이전에 월급 인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리스폰시빌리티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받은 거에 비해서 좀더 적게 느껴진다고 해서 그래서 responsibility가 정답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더 좋은 관계를 위해서 책임자랑 같이 미팅을 빨리 만나면 본인의 수익에 대한 좀더 관대하게 좀더 인심 좋게 올려달라고 할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generously가 정답으로 출제되었던 것 같습니다. 나머지 동의어 문제와 그리고 자세한 스토리 같은 경우는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블로그 글을 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블로그 글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 더 좋은 총평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